러시아가 사실은 중국과 요즘 굉장히 절친해서 동맹관계다 이렇게 그 묘사하는 그런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또 트럼프 집권 초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도 또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동맹에 준한 아주 그 강한 결속 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 봅니까? 어떻습니까?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밀착 관계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. 과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 하는 거는 저로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이제 계속 그 태평양을 향해서 동진을 해왔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17세기 이래로 계속 동진 정책을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18세기, 19세기 당시 중국의 그 청나라하고 충돌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는 러시아에게 영토를 많은 빼앗기기도 영토를,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모도 많이 당한 그런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세기로 들어와서 소위 이제 국공 내전 당시에도 소련은 일방적으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고 일부는 또 마오쩌둥, 일부는 장제스루. 그러니까 중국을 좀 이렇게 서로 양세로 견제. 견제하려는 그러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그 불쾌한 그런 거죠. 어쨌든 이제 마오쩌둥이 내전에서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나서 이제 국공 갈등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도 또 소련하고도 또 갈등이 있었어요. 거의 같은 전쟁 직전까지 간거 아닙니까? 60년대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당시 소련에 대해서 소련의 헤게모니에 도전을 좀 했어요. 물론 그 당시는 군사력이나 국력이 비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60년대에는 그 우수비 강에서 한겨울에 그 젊은 청년 병사들끼리 얼음판에서 육박전이 다 벌어졌었어요. 근데 그 육박전이 뭐 이제 뭐 실탄까지 동원되는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소련 공산당 내부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놈들 손좀 봐야 되겠다. 그래서 베이징을 핵무기로 폭격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그래요.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중국 사람들이 배포가 크고 느긋하다 해도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? 사실 그 당시 힘이 그래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을 불러들인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개혁개방돼서 지금 힘이 오히려 지금은 그 전에는 분명히 소련 러시아가 형이고 중국이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. 어느 쪽이 형이고 동생인지요? 중국의 당국자에게 기자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. 이제 중국이 라오따거라고 큰 형이다. 형이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?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. 그 정도로 벌써 힘의 관계가.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속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러시아의 속내가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땅에 특히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재원이 사실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한국, 중국, 일본으로부터 일본 와야 지역. 되는데 중국은 사실 준비가 돼 있어요. 마구 자본을 쏟아 부어. 근데 러시아가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. 부담을 느끼는 거죠. 특히 이제 러시아 극동 지방의 인구는 경우는 없고 중국은 인해 전술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주 위협적이죠. 그래서 사실은 한국을 좀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 세계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같이 이런 거대한 나라가 서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격인데 역사적으로 일시적으로 반미 뭐 연합 노선이랄까요?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
힘이 달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 또 힘이 달리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동의 적이 사라진다든지 상황이 바뀌어진다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, 예. 이렇게 큰 나라가 서로 어깨를 등을 맞대고 있는데 역사상으로 사이가 좋은 적이 없어요. 이런 나라들이. 예. 혹시 그 주관적인 희망이 개입된 분석 아닌가요? 아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예. 그럴 수밖에.